안녕하세요, 부지런한 소입니다. 자, 지금 몇 회에 걸쳐서 그룹과 컴포넌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수없이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해체를 해야 되고, 또 그룹과 그룹끼리, 또 그룹과 컴포넌트끼리, 또는 컴포넌트끼리 다시 그룹화 시키고, 다시 컴포넌트화 시키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관리할 수 있는 스케치업의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요, 윈도우에 아웃라이너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겠습니다. 아웃라이너라고 돼 있죠? 자, 제일 위에 보이는 거는요, 언타이틀드라고 해서 이건 문서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아무 이름으로 저장을 안 했으니까 언타이틀드가 돼 있는 거고요. 뭐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해서 그룹 관리하는 아웃라이너. 한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강의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글 써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문서 제목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이 아웃라이너 창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5000 5000 5000 너무 크네요. 한1000 정도, 푸시를 한3000 정도. 저거 안 보이네요. 요걸, 3000. 아웃라인을 다시 열어놓겠습니다. 자, 창을 조금 줄여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으면, 자, 얘를 컴포넌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Make Component. 자, 이름을 여기서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Create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자, 이 아웃라이너 창에 Component 1, Shop 1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윈도우에 컴포넌트 창을 한번 열어보죠. 자, 얘 이름을 한번 보면은요,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컴포넌트 샵 1. 아까 이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포넌트 샵 1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만들어졌고, 이 컴포넌트 이름이 여기 아웃라이너 창에 그대로 연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걸 옆에다 복사를 하나 하고요. 얘는 익스플로드 시킨 다음에 얘는 그룹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걸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컴포넌트 자체 이름으로 들어오고요. 얘는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다라고 해서 그냥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그룹을 하나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아, 둘다 같이 복사를 해볼까요? 자, 요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했더니, 자, 그룹, 그룹, 컴포넌트, 컴포넌트. 여기서 클릭하는 데로 따라서 해당하는 객체가 화면에서 선택되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선택도 되고요. 물론 여기서 선택해도 여기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잘 보시면은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유.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작은 사각형이 4개 붙어 있는 요런 모양이고, 그룹 같은 경우는 요렇게 앞에 점이 그냥 까맣게 채워진 요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구별이 안 가더라도 한번 클릭만 했을 때 아웃라인에서, 아, 컴포넌트구나, 그룹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그룹이고, 컴포넌트고, 컴포넌트고, 그룹이고. 자, 그럼 얘랑. 자, 요렇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얘랑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시 그룹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했더니, 자, 윈도우 폴더처럼 하나의 그룹 밑에 하나의 컴포넌트와 하나의 그룹이 들어옵니다. 자, 또 얘도, 그래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룹은 계속 이름이 그룹이라고만 들어오죠? 요렇게 들어옵니다. 물론 이 그룹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그룹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제일 밑에 보시면 리네임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룹 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놓으면 나중에 식별하기는 좋겠죠? 좀더 복잡한 경우가 생기면, 그룹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도요. 자, 지금 여기서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제일 밑에 리네임을 선택을 하고요. 컴포넌트 1이라고
이름으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정했더니 컴포넌트 1, 컴포넌트 샵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윈도우에 컴포넌트 창을 봤더니 자, 여기 이름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서 리스트를 눌러봐도 예, 이 이름 자체는 변경이 된게 아닙니다. 그냥 아웃라이너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일 뿐입니다. 여기서 컴포넌트 1이라고 바꿔볼까요? 1이라고 엔터를 치면 여기는 바뀌었죠? 예,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컴포넌트 이름은 바뀌었고요. 이 앞에 있는 아웃라이너에서 지정해줬던 이름은 아, 이 아웃라이너 창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기능이고요. 물론 이제 그룹과 컴포넌트 이름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룹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같이 선택하고 또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개가 하나의 그룹에 들어왔죠? 안에 들어가니까 두 개의 그룹이 있고 각각 그룹 안에 하나의 컴포넌트와 하나의 그룹이 속해 있습니다. 자, 얘를 복사를 하나 하고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하고요. 자, 얘랑 얘랑 선택한 다음에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해서 이름은 뭐 마음대로 정해도 되죠? 그룹 묶은 컴포넌트입니다. 자,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더니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속해 있고 각자 안에 또두 개, 두 개, 두개 이런 식으로 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하나의 그룹, 하나의 컴포넌트로 계속 묶는 과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그룹 만들고요. 얘를 또 복사를 해서 얘랑 얘랑 잡아서 또 그룹을 만들고요. 얘를 또 복사를 해서 얘랑 얘랑 선택을 하고 또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룹 안에 그룹 안에 컴포넌트 안에 그룹 안에 그룹 안에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계층이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모델링을 만들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트리 구조가 되는 건뭐 아주 다반사입니다. 다반사고 이 아웃라이너 쓰기가 굉장히 편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컴포넌트를 만약에 자기가 지금 편집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 아웃라이너 창을 안 쓴다면 자, 일단 얘가 컴포넌트라는 걸 알고는 있죠. 제일 왼쪽에.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들어오고요. 그룹 편집 상태가 되면 이렇게 그룹 앞에 있는 여기 까만색 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박스도 쳐지면서 얘가 편집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갔더니 이 안에 그래서 여기를 크기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죠. 클릭을 엄청 많이 합니다. 자, 클릭이 끝났으면 빠져나올 때도 이 테두리 바깥을 클릭을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클릭해서 했더니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라이너를 쓸줄 알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수정을 할게 얘죠? 컴포넌트 1, 예. 얘를 클릭을 하면요. 예, 바로 이 컴포넌트가 선택이 되어 버립니다. 그죠?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컴포넌트 편집 상태로 바로 한 방이 들어옵니다. 다시 크기를 낮춰 보겠습니다. 예.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요, 이 작업창에서 밖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아웃라이너 창에서 빈 곳, 예,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빈 곳도 아무 데나 클릭을 하면 한꺼번에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편하죠? 예, 굉장히 복잡해질 경우에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너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만약에 이 그룹 안에 또양두 개의 그룹인데요. 얘를 하이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하이드를 시키면은요. 자,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오면, 자,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아웃라인에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기운 글씨로 변하면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숨겨져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언하이드를 하니까 바로 나오죠? 예,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델링을 하면서, 우선 레이어와, 이제 하이드 기능을 막 섞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화면상에서 막 감춰두고 안 보이게 해두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웃라이너 창을 잘 쓰시면 하이드하고 언하이드하는 기능들도 여기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자, 얘를 또 한번 복사를 하고요. 자, 지금까지는 얘랑 얘랑 클릭을 해서 이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서 예,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메이크 그룹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